저는 까리온이라는 회사, 리걸 엔진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죠. 까리온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뭐 IR이나 이런 자리가 아닌 만큼 조금 더 저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스스로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좀 진솔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창업 후 비전은 사실 되게 명확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마음을 읽어서 해답을 알려주는 법률 검색이 되자라는 모토로 1년 반 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읽고 해답을 알려주는 법률 검색, 딱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사실 되게 너무 큰 얘기예요. 되게 베이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얘기인데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비법조인은 제가 윗집에서 그 2년 동안 쿵쿵 됐는데 저는 내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런 자연어 검색을 저희에게 던졌을 때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는 정확한 대답을 주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에서 예를 들어 오리진 오브 김치라는 쿼리를 치면 정말 오리진은 코리아다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법률 내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스페이스에서 정말 다 해답을 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검색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여기까지 개발을 열심히 하는 중이고 1단계로 법조인을 먼저 돕고 그 이후에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비법조인들을 도와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넘어가서 조금 더좀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로 법조인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법률 해답을 찾는 과정을 보통 리걸 리서치라고 부릅니다. 이 리걸 리서치는 정말 변호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30%에서 60%를 사용할 정도로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리걸 리서치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가지 그림이 사실 이를, 아, 두 가지 사진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인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법원 도서관, 서초동에 있는 그 법원입니다. 그 법원 도서관의 열람실입니다. 여기서 컴퓨터가 4대에 보이는데, 이 4대에서만 유일하게 판사가 아닌, 그러니까 법원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하는 것도 그냥 제가 워크인해서 그냥 일반 도서관처럼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30분 단위 타임슬롯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2주, 2주 전에 예약을 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냥 콘서트에서 제가 열심히 클릭해서 예매하는 걸 똑같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검색 시스템이 사실 아주 좋진 않습니다.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21세기 초반에 야후나 라이코스를 보는 느낌이 사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이그잭 매치만 되고 정말 자연어 검색이나 이런 퍼지니스, 쿼리 퍼지니스를 다룰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를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제가 프린트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초록색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법원명 그리고 사건 번호만 이렇게 손으로 정말 직접 적어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만약 다른 걸 적어서 나오면 마지막에 나올 때 법원 직원에게 이 종이를 뺏기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아까까지가 사실 하나의 예였고, 정말 저희가 리걸 리서치로 시장에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냐라고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깊게 살펴본 게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다. 두 번째는 검색 기능이 정말 낙후되어 있다. 두 가지였습니다. 뭐, 연간 공개되는 디지털화된 판례는 전체 처리 사건의 뭐 0.3% 미만이고, 법령 해석 정보, 그러니까 판결문 등뭐 공정에서 나온 뭐 시정 명령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종이나 이미지 등 검색 불가능한 형식이 제공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국외 법률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국내 한국어로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부족하고 만약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검색도 불가능하고 이그잭 매치 수준의 검색 엔진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자연어 검색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검색 업무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쓴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기술로 해결을 해보고자 이렇게 리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직도 베타 서비스 중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거래 조건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통합 검색도 가능하고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빠르게를 검색을 할수 있는 것을 모토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핵심 부분에서 업계 1위인 로앤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판결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앤비보다 뭐 노동 분야에서 40배 이상, 조세 범죄에서 8배, 뭐 금융에서 7배 많은 판결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왔나에 대한 설명이라면 정말 조금 더큰 얘기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술로 법률 시장이 변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합니다. 방금 앞에 예에서 보셨듯이 정말 그 변호사들은 기술에 큰 도움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기술로 혁신이 가능한 부분도 정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보듯이 뭐 컴퓨터 될 확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뭐 많은 법률 서비스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계화가 가능하고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톡이죠. 오른쪽에서 로톡이라는 회사가 참그 법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과 그 고객들을 잘 이어주는 이렇게 기술로 시장을 혁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산업 특성상 기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의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먼저 기술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소위 말하는 강 AI가 얼마까지 갈 거냐, 정말 이것을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 판사 AI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뭐, 정말 우리가 그까지 갈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대답할 정도로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 사건들이야 처리를 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단순 저희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작성 일부 부분, 이런 것들은 기술로 해결이 될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이나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는 영역까지 기술이 갈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아직까지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뭐 약식 기소가 되거나 정말 간단한 민사 사건의 경우, 몇백만 원짜리 소가의 사건인 경우에는 이것을 뭐 AI가 판단을 해도 큰 이의가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케이스들, 예를 들어 제가 테헤란로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는데 모든 거를 제가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케이스들, 뭐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케이스들을 컴퓨터가 사람이 아닌 사회적 협의 없이 진행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사회적 합의라는 내용이 풀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까리용은 오히려 변호사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고객들과 정말 고객들을 더잘 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서비스로 저희는 리걸 리서치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조금 그 저희가 큰 얘기였다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진짜 창업을 했는지 아마 이 세션에 가장 맞는 그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희 창업 길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말 여러 커리어를 거쳐서 뭐 대학원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은 사실 D램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램을 뭐한 8단, 16단 쌓고 구멍 뚫어가지고 잘 연결하는 이런 정말 하드웨어 쪽을 다루는 엔지니어였다가 그 뒤에는 제가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이런저런 회사에 가서 여러저런 제가 아는 뭐 경영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그 맛집 검색 서비스로 유명한 망고플레이트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망고 플레이트에서는 저는 보통 그 트래픽 늘리는 그로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비즈데 이두 가지 쪽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플러스로 그 사이사이 계속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일관성 없는 커리어를 밟아왔는데 그 커리어들 중심에는 사실 정말 숫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문서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2019년에 뭐 모든 거를 다 퇴사를 하고 미국에 가서 정말 아,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샷에 스크린샷에 보이듯이 뭐 캐그래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뭐 코딩도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저희가 기숙사에서 같이 포커를 치던 친구들과 정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4명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 4명이 저희가 대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입학 때부터 그냥 10년 동안 계속 알고 지내고, 아, 창업하자. 언젠가 창업하자. 우리도 뭐딴거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들 뭐 다른 일들을 했고요. 뭐 어떤 친구는 이러다가 의사가 됐고,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됐고, 어떤 친구들은 박사까지 하고, 뭐저 같은 경우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기회가 잘 맞아서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럼 제가 이 변호사가 아닌 제가 왜 이런 뭐 정말 리걸 리서치라든지 법률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그 뒤에는 변호사 친구의 설득이 참긴 설득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 그 법이나 판례를 찾기 위한 사실 가장 처음에 찾는 사이트 중 하나죠. 그래서 아무 제목이나 판결문 아무 제목이나 그냥 컨트롤 CV를 해도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정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참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기술로 이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를 제가 한 5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당연히 리서치도 하고 뭐 이런 걸 만들면 되겠다, 저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거친 뒤에 이렇게 운 좋게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자, 창업 이후에는 뭐 저희는 일반 스타트업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큰 밑거름이었고요. 뭐 저희가 리소스가 정말 부족하다 보니 모든 거를 사실 시간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이 저희가 그때 한몇달 동안 이렇게 점심을 먹던 사진인데, 밥 먹고로 나가기도 좀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사무실에서 채소 사놓고 자른 다음에 비빔밥으로 그냥 비벼 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다 모든 개발 과정이 그렇듯이 참안 나올 때는 뭐 사무실에서 자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참 쉽지 않게 좀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시간 중에서는 뭐 직접 법원에서 자료를 받으러 가고 스캔해서 복사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많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쓸수 없었던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말 판례나 이런 텍스트를 디지털화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대부분 딱이 생각부터 하실 것 같아요. 아, OCR 그냥 솔루션 많은데, 뭐 구글 비전도 있고 네이버에서 나오고 뭐 정말 많은 데서 나오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 되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사용을 해봤는데 참 이게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뭐 90몇 프로 이상의 90% 후반대 스캔가 성공률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직접 밑바닥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웨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작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적으로는 당연히 개발적, 그리고 뭐 데이터를 모으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저희가 사용자를 만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로펌도 있고, 소형 로펌도 있고, 개인 변호사분들도 있고, 뭐 법원, 법무부, 국회 등등.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면대면으로 뭐 저희의 사업을 설명을 하고, 아, 이렇게 서비스가 바뀔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이런 건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가 많은 피드백을 들었고, 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아, 정말 이런 부분은 지금 내 서비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1년 반 동안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뭐 사용자도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뭐잘 연결이 돼서 최근에 또 투자도 완료를 할수 있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정리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네 가지, 저희라면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 창업 과정에서 저희가 버텨나가고 계속 어떻게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운 좋게 제가 또 10년 동안 한 동기들, 정말 친한 친구들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뢰 비용이 사실 0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 신뢰를 하는 관계였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팀을 참, 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참 적었고, 고민할 것들이 적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서로 힘들 때 많이 의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도 다른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여러저러 일을 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이구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성장을 아예 할수 없구나를 느낀 거는 정말 창업을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그 Y 컴비네이션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케일을 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와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창업을 하고 정말 부딪혀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당연하죠. 사용자 우선. 정말 사용자가 가장 필요한 걸 만들자.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든다고 사용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든 다음에 일단 가서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바꾸자. 라는 생각을 참 크게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일단 하자. 입니다. 결론이죠, 사실. 이 전체 슬라이드 사실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일단 하자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금 걸어온 이 얘기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슬라이드가 좀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창업을 했을 때든 생각과 지금 2021년에 제가 드는 생각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좀 넣어봤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데이터를 통해서 할수 있다.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에 맞는 문제죠. 하지만 정말 부딪혀 보니까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데이터를 보는 건 나중이고 일단 먼저 저지르고 일단 해보고 계속 나아가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이 전체 슬라이드에 좀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